새로 짓는 필리핀의 주택 건설 현장. 필리핀은 땅이 넓고 빈부격차가 심해서 대부분의 땅은 거대 자본가들의 손아귀에 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주거지를 지을 때도 한국처럼 높게 짓는 게 아니라 저렴한 공사비용을 위해 낮고 넓게 똑같은 형식의 성냥갑 같은 주택을 대규모로 짓는다. 오늘은 한창 공사 중인 필리핀 세부에 공사 현장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본다. 집 짓는 방식이 아주 특이하다. 베이스를 깔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시멘트를 붓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의 시멘트 판때기를 찍어내서 이쪽까지 트럭에 싣고와 저기 멀리 보이는 크레인 갖다가 세워서 붙이는 방식. 조립식 집이다. 이 동네는 대부분 듀플렉스, 두 개의 집이 한 채로 지어지는 방식. 결국 이렇게 크게 한 채처럼 보이는 건물이 두 가구란 뜻이다. 이만큼이 하나의 집, 또 요만큼이 하나의 집. 이음새를 잘 보면 판때기를 갖고 와서 철근 갖다가 구부려서 붙이는 방식인 걸 알 수 있다. 이것들이 바로 집 판때기.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집 짓는 거랑 비슷한 방식이다. 이런 크레인으로 세워가지고 갖다 붙인다. 완성되면 요런 모습. 이 동네 전체 지도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아까 와서 나와봐. 니선 봐. 니선.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다. 집 문의 소재는 아주 허접해 보인다. 거실의 풍경. 소리가 겁나 울린다. 창문 실리콘질이 덜 됐다. 물론 필리핀도 집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기 전에 AS가 된다. 요렇게 해서 문을 연다. 창문 수준이 아니라 문 수준이다. 이 창문으로 나가도 무리가 없다. 창문의 얇기는 너무 얇아서 방음이랑은 거리가 멀다. 그래서 보통 집에 입주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창문을 뜯어내고 좀 더 가격이 나가는 이중 샤시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특이하게 거실 천장 한쪽 켠이 튀어나와 있다. 저 아래쪽에 TV를 놔두면 되는 구조. 이 천장이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립식 집이다 보니 배관이 지나가는 걸 숨기기 위해서 합판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집은 특이하게 주방이 거실에 없다. 보통 이런 식의 집이면 거실이 주방에 있는데 이 집은 주방이 야외에 있다. 주방이라고 하기도 뭐한 야외 싱크대. 화장실과 샤워 시설도 밖에 있다. 잠겨서 들어갈 수 없다. 주차장 겸 정원 한쪽 켠에는 정화조가 있다. 이곳이 바로 주차장. 차를 두 대는 댈 수 있다. 하나, 둘. 허접한 집 구조에 비해서 주차장이 두 칸이나 가능한 건 꽤나 큰 이점이다. 2층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보인다. 2층으로 올라가 본다. 아, 여기 보면
벌써부터 계단이 갈라진다. 좀 더 가격대가 있는 집들은 보통 계단을 나무 판때기로 마무리하는데 여긴 타일로 마무리를 했다. 이곳이 2층 복도. 화장실부터 보자. 생각보다 화장실이 크다. 아주 기본 제일 싸구려 세면대. 2층 첫 번째 작은 방이다. 큰 창문과 시원하게 뚫린 구멍,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구멍이다. 2층에서 바라본 주차장. 주차장 위쪽에 천장 비슷한 게 있는데 막상 입주할 때까지도 이 위에 판때기를 얹어주진 않는다. 비를 막기 위해서 위에다가 플라스틱 판을 까는 것은 다 입주자 몫이다. 2층 두 번째 방. 옆방과 사이즈는 비슷하다. 창문이 하나 더 큰 게 있다. 바로 바깥은 발코니. 그리고 가장 넓은 거실. 창문만큼은 끝내주게 크다. 발코니로 들어가 보자. 집 문대기가 여러 번 내렸던 비 때문에 울어가지고 바닥이 걸린다. 필리핀 집에서 쓰는 문짝이 워낙 싸구려라서 습기에 금방 뒤틀려버린다. 이게 바로 발코니. 그러고 보니 가격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집은 하나로 8,000만 원 정도 한다. 당연히 분양가이고 사람들의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1억이 넘어갈 것이다. 집 형태는 말도 안 되게 허접하고 재료들도 싸구려. 그럼에도 이 동네는 이미 분양이 끝났다. 필리핀 사람들도 이 집이 허접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땅 때문에 사는 것이다. 차를 두 대나 주차할 수 있는 크기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1억이 넘지 않는 집들이 별로 없다. 가성비로 봤을 때 집이 허접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집의 지붕과 2층 방의 간극이 굉장히 좁다. 당연히 더운 날이면 열기가 바로 방으로 전해진다. 조금 더 고급 주택들은 지붕을 높게 하는 편이다. 그래서 지붕과 2층 방 사이에 천장 공간을 두어서 그 안에서 공기가 순환하게 만든다. 그리고 천장이 이렇게 낮아버리면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하기가 어렵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실외기로 나가는 파이프라인이 집 밖으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방과 방을 막아주는 외벽도 합판으로 돼 있다. 역시나 합판. 이건 돌이다. 이것도 합판. 이건 돌. 역시 화장실과는 콘크리트로 분리가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돈만 있다면 사고 싶은 집. 아마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자들이 대대적인 인테리어 개조를 할 거다. 이 상태로는 사람이 살기 쉽지 않다. 특히 창문이 워낙 얇아서 동네 애들이 돌이라도 던지면 바로 와장창. 아, 그래도 지금 집의 위치는
괜찮은 것 같다. 바람이 솔솔 부는 게 덥지가 않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코딱지만한 집보다 훨씬 시원한다. 집과 집 사이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들. 여기는 하수구다. 계단 역시도 공장에서 찍어와서 세우는 거네. 계단은 사람이 만드는 줄 알았더니 계단도 공장에서 찍어오는 거였다. 그래도 계단은 생각보다 두껍다. 아주 얇은 두께의 판때기들. 용접하는 웰딩기가 보인다. 집을 세워놓고 철근과 철근을 용접해서 묶어놓는 방식. 판때기 찍어내는 공장에서 찍어낸 외벽. 창문 쪽에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남아있다. 이 동네는 사실 고급주택이라 보기 힘들고 저렴한 서민주택과 고가주택 사이에 그 중간쯤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런 동네의 주택들은 집을 보고 산다기보단 땅을 보고 사고 그 다음에 집주인들이 주로 월세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쓰기 위해 사는 집들이다. 외국인들이야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던 간에 자기 집도 아니고 가격만 저렴하면 좋기 때문이다.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집이 얼마나 완성됐는지 한번 찾아온 것 같다. 집 앞에서 영상도 찍고 자기 집이 완성되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두 딸과 이쁜 와이프가 기다리는 나의 방 두 칸짜리 집으로 향한다. 엘사!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엘사 어딨어요?